4호. 이어서 애국가 대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 대창. 차이나 반도를 비롯한 역사상 처음으로 다른 민족에게 억누리는 고통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다. 그동안 우리 스스로 살아갈 권리를 빼앗긴 고통은 헤아릴 수 없으며 정신을 발달시킬 기회가 가로막힌 아픔이 얼마인가. 이 가로막기에도 급해서 과거에 잘 되는 것을 따질 여유가 없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 성장증 고 김기순. 위는 대한민국의 자주독립과 애국자 2019년 3월 1일 대통령. 고 김기순 애국자님께서는 고종한테 인사하고 국민을 축하하시며 생일과 축하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표창장 공영희. 귀하께서는 국민유공자 유족으로서 나라 사랑의 고귀한 정신을 널리 알리고 몸소 실천하여 함께하는 독립, 일등병자 충북 실현에 기여한 공익품으로 이에 표창합니다. 충성목표지사 이신종. 공영인님은 독립군으로 활동하신 고 장원택 애국지사님의 배우자이십니다. 선민 안산운동과 경찰 주재소를 시작하신 고 박봉화 애국지사님의 손자이시며 내역은 같습니다. 하신 고 이서호 애국지사님의 손자이시며 내용은 같습니다. 앞장서진 고 이준갑 애국지사님의 손녀이시며 내용은 같습니다. 최근에 쌓이신 고 이상설 애국지사님의 여손녀이시며 내용은 같습니다. 네, 우리의 힘을 키워나갑시다. 남북이 하나 된
통일된 나라에서 감격의 3.1 독립운동 기념식을 열어봅시다. 100년 전 숭고한 3.1 독립 정신을 오롯이 이어받아 강호 대립으로 응비하는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힘차게 준비해 나갑시다. 2019년 3월 1일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향한 대장정에 도민 여러분 흔쾌히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권해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참석하신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을 비롯한 본가족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